먼저 해봐. 한호흡이죠? 멈추면 안 되죠? 이렇게 하고 가야지. 복식호흡 먼저 해야 돼요. 합창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. 복식호흡을 배웠지. 하고 여기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막이 소문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소문차? 아니요, 말이 안 나와요. 토스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 유연성이란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밀거나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. 보통 결론, 아나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. 아, 성공할 때까지 해봐야지.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목적은 안 틀리고 말해보게 해보자. 신나지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이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말하기 한호흡 챌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 한 번도 안 끊겼어? 세 번은... 아, 그래?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없나?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떠나 사랑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있기 무서워 난 잊혀질 거 아, 그건 잘하는데 이거 왜 못해요? 몇 번째 도전이죠? 이제 대략 3만 6천 모자이크 처리해주시나요? 네,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냐? 지금까지 말하기 한호흡 챌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걸 한호흡에 어떻게 해 근데? 아니 또 끈기 생기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말하기 한호흡 챌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집 아저씨. 감사합니다. 믿으세요? 도전? 도전! 한 호흡에? 처음 깊게 깊게 마셨다가 다다다다다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아니 숨을 안 참고 어떡해 이거를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죠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말하기 한 호흡의 챌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전. 오. 다시 왔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호흡에 다시 올게. 수만 형이 끝까지 읽으라고? 네. 내가 뭐 아가미 달린 것도 아니고.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한 목소리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도 한번더 읽어라. 아, 어렵다. 야, 누가 썼냐? 저기 인터넷 있는 거야? 네, 인터넷이요. 그거 X인지 알아봐라. 저 형이 뭐 또 해줘도 했어? 너 실패했어? 성공했어? 왜냐? 왜냐? 이거 꼭 내보내요, 꼰대. 아니네, 43살을 적어라. 아, 괜히 목이 생기네. 나간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 했을 때 감사합니다. 성공이에요? 야, 뭐 가리고 크게 말해. 뭔 소리야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 유연성이란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... 나 이거 연습해야겠어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의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